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델타 결손에서 선전류와 상전류가 이게 루트 3배잖아요. 왜 루트 3배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선전류, 상전류가 제가 전에 이거 계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개념을 일단 알고요. 다음부터는 선전류, 상전류 이거 계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델타 결손에서 위에서부터 A상, B상, C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A상은 전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흘리고 B상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전류가 120도 위상 차이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은 상전류도 이게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요게 I, A, B죠. A, B. AB는 A에서 B로 흐르는 거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C고요. I, BC. 그리고 요쪽으로 흐르는 거. 이게 IC A예요. 그래서 지금 IA가 이렇게 들어가서 IAB랑 IC랑 나눠질 것 같지만 IA와 ICA가 들어와서 IAB로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은 더하기 ICA죠. 예. ICA 더하면 이게 IAB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IA 더하기 ICA가 IAB가 돼요. 예. 그래서 IA는 IAB 더하기 ICA가 아니라, 요걸 요로 넘기죠. 요로 넘기면, 요게 이제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A는 IAB 빼기 ICA예요. 이게 좀 약간 개념은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IB는 A는 AB 빼기 CA죠. 그럼 IB는 BC 빼기 AB죠. AB. 그죠? AB CA니까 BC AB. 그 다음에 IC도 마찬가지로 IC는 CA 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AB 전압 VAB랑 VBC, VCA는 정확히 120도 위상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도 이 임피던스가 이제 유도성은 없고 저항성만 있다고 하면 정확히 120도 위상차가 나는 거예요. 상전류도 정확히 120도 위상차가 생겨요. 그래서 AB, BCCA를 벡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요게 IAB고,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여기 CA예요. 이렇게 120도의 위상 차이가 있죠. 예. 아, 그리고 AB를 전류를 그냥 10으로 잡았어요. 대략 IAB도 IAB 크기가 예, 10이죠. 여기 그 다음에 IBC도 10, ICA도 10. 이, 전류를 10으로 잡았어요. 그냥. 그래서 IA는 선전류는 AB 빼기 CA예요. AB 빼기 CA. 이 CA가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AB랑 마이너스 CA를 합쳐야 돼요. 합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 CA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길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A가 되는 거예요. 선전류.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IAB고 요게 IA죠. 요게. 그래서 요거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17.38이네요. 루트 3배니까 1.732, 약간 오차는 있는데, 하여간, 요게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IAB가 요게 상전류고, 요게 IA죠. 선전류. 그래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늦어요. 그러니까 상전류가 빠른 거죠. 예. 이게 시계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선전류는 크기가 루트 3배지만, 위상차는 30도 늦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아, 근데 오늘 제가 왜 이걸 했냐면 다음 시간에
이 불평형 전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Y델타에서 불평형 부하일 때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